안녕하세요. 무비의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청라국제도시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지금 청라는 주변의 루원시티와 검단신도시 그리고 영종국제도시에 어마어마한 매물들이 새로 쌓여나가면서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주변 신도시 아파트가 아파트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빨아들이고 있으며 전세 세입자들 역시 10년이 넘은 청라 국제도시에 구축이 돼가는 아파트보다는 루원시티나 검단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로 전세 세입자들의 수요가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청라 국제도시의 아파트들은 2011년 아파트 입주 당시 전용 84제곱미터 34평형 기준으로 3억 초반선에서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었죠. 하지만 그 당시 아파트 전세 가격은 1억 원이 채 안 되었습니다. 대부분 중대형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1억 원 내외였으니까요. 10년 후 2021년에는 아파트 매매 가격이 거의 2배 정도 치솟았습니다. 6억, 7억이 넘었죠. 전세도 3배 이상 치솟으면서 1억대에서 3억, 4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전세 가격의 상승을 통해 많은 갭 투자자들이 청라를 노렸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세와 저렴한 매매 가격이 사람들이 달려들기 좋은 먹잇감이었죠. 입주 시점에서 2019년까지 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거나 1억 정도 올랐던 아파트 가격이 2020년, 2021년을 겪으면서 3억에서 6억, 7억까지 2배가 올랐으니 얼마나 이 시점에서 많은 갭 투자자들이 청라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영끌 갭 투자자들이 본인의 재산 축적을 목표로 대출을 있는 힘껏 다 끌어들여서 이 당시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청라동 청라제일품경채이차에듀 엠파크의 전용 84제곱미터 34평형을 2021년 11월 8억 5천만 원에 아파트를 구매한 제일로비는 구매 당시 4억 5천만 원에 세입자를 찾아서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3억 4천만 원에 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지만 1억 1천만 원 더 받기 위해서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찾았죠. 즉 4억으로 8억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은행 신용대출 등을 통해서 2억 정도를 구할 수 있었죠. 본인 전 재산 2억과 대출 2억 그리고 전세 4억 5천만 원의 힘으로 8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2021년 11월 이후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일명 계단식 하락이라고 하죠. 7억, 6억, 5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2023년 3월 5억까지 떨어진 아파트 가격은 최근 2023년 4월로 6억 2,500만 원으로 반등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2023년 3월 10일, 16일, 18일, 2023년 4월 16일 4건의 거래가 모두 6억 2,500만 원, 6억 2,600만 원으로 거래액이 일정하게 되어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의 집주인들이 내놓은 아파트의 호가 최저가는 5억대 매물들이 있는 상황인데 저 가격에 4건이 거래가 되었으니 사람들의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여하튼 제1로비로 다시 돌아가면 8억 5천만 원에 구매한 아파트가 현재 호가 6억 원도 안 되게 매물이 나와 있으니 상당히 애가 탈 노릇이죠. 지금 6억의 아파트를 판다면 구매했을 때 보다 2억 5천만 원 손에 전세 세입자에게 4억 5천만 원을 돌려주게 된다면 1억 5천만 원이 남는데 은행 대출 2억을 갚는데도 5천만 원이 모자른 상황입니다. 본인이 투자한 2억을 모두 날린 것도 모자라 5천만 원을 추가로 빚져야 하는 상황이죠. 청라동 청라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은 비슷합니다. 아니 다른 어떤 아파트도 지금 청라의 상황은 비슷하죠. 2021년 7월 8억 7,900만 원에 48평형 아파트를 구매한 롯데노비는 구매 당시 전세 5억 원의 세입자를 받아서 3억 7,900만 원으로 아파트를 구매했죠. 기존 세입자는 3억 3천만 원이었는데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돈이 부족해서 1억 7천만 원 더 전세금을 올려서 새로운 전세 세입자에게 5억 원을 받은 거죠. 하지만 이 아파트는 2023년 6억 5천만 원까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현재 이 아파트 48평형의 최저가는 7억 8천만 원 호가에 나와 있지만 아직 아무도 이 가격에 구매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거래 최근 가격은 7억 2천만 원에 2023년 4월 14일에 거래가 되었죠. 즉, 7억 원 수준의 아파트를 팔 수 있다면 1억 7,900만 원 손해를 입고 아파트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투자한 3억 7,900만 원에서 2억만 회수하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1억 7,900만 원의 돈은 허공으로 날려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은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는 것도 있지만 2020년, 2021년 너무나도 많은 거품이 청라국제도시에 달라붙은 것이 이유입니다. 다른 곳도 부동산 버블인 2020년, 2021년 당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지만 청라처럼 순식간에 단기간에 두 배 넘게 오른 곳은 많지 않죠. 인천의 경우 송도 정도? 그런 상황에서 아파트 거품이 지금 급격하게 빠지는 상황에서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아파트를 비싸게 팔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분양가에 구매한 사람들이 수익을 내려고 지금의 가격에 던지니 아파트 가격은 계속 떨어지니까 높은 가격에 구매한 영끌 갭투자 입장에서 속이 탈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앞으로도 더 많은 이런 현상이 청라국제도시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기존 집주인들은 저렴한 분양가에 구매해 언제 던져도 수익이기 때문에 아파트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으면 과감하게 던져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은 미련 때문에 쉽게 던지지 못하겠죠. 그 사이에서 발생한 갭이 앞으로 아파트 가격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한번 두고 봐야 할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